자, 다음으로 뜨거워질 테마로는 이상엽 이사는 로봇 관련 종목을 봐야 된다. 로봇 테마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로봇을 선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로봇 섹터 좀 잠깐 좀 오르기도 했었고, 네, 최근에 좀 쉬고는 있는데 여전히 로봇 섹터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저께죠, 8월 31일 날 정말 해외의 유명한 그 컨설팅 회사 중에 한 곳,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지금의 로봇 시장이 약 한 8년 후, 2030년 가면 지금의 시장보다 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해 있을 거라고 전망이 이제 이틀 전에 나와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정말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대기업들이 그 로봇 산업을 그 그룹 내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특히 삼성전자도 하반기에 그 상용화 로봇 제품 출시 기대감은 뭐 이르면 8월 달이라고 했지만 아직 안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뭐 하반기에는 워낙 또 기대감도 크고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반기 그런 기대감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관련된 기업, 로봇 기업들이 한 24개가 있는데, 실적에서도 좀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약 14% 성장한 것도 로봇 섹터가 단순히 테마로만 볼 건 아니구나라는 거 좀 인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수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8월 말에 정확히 이제 8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있는 로봇 한 기업을 방문해서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뭐 여러 기업들 많을 텐데 하필 로봇 기업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로봇 기업에서 좀 규제를 풀어주려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건데, 그리고 뭐 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하반기에요. 정부에서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로봇 관련주 뭐 조금 조정 나올 때 소외 받을 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신지 흐름 한번 같이 체크해 볼까요? 네, 뭐 상장되는 기업들이 뭐 20개 이상이 있는데요. 네. 오늘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좀 선별적으로 몇몇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또 시장도 뭐 어제보다는 좀 낮고 하니까 이제 좀 반등 그러면서 그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몇몇 점을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고가권에 있어서 좀 변동성도 크지만 그래도 기관이 그래도 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도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플러스권 보이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밖에 뭐 이렌텍, SPG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많은 로봇 관련주들이 일단은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상엽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최선호주로 보고 계세요? 로봇 관련 종목? 저는 SPG. SPG요? 네. 좋습니다. 좀, 네. SPG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SPG가 올해 상반기에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24개 기업 중에서 가장 큰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2,36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50억 원 기록해서 이제 실적도 나온 회사는구나 알 수가 있고요. 모터가 주력인데요. 산업용 모터가 30%, 그리고 이제 가정용 쪽이 이제 70%인데 이게 마진이 높은 쪽이 산업용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물류 자동화 설비 등 이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산업용 모터 매출 비중이 좀 커지고 있음을 봤을 때는 마진도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것에 또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로봇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주된 쪽은 이제 관심 많이 갖는 쪽은 이제 정밀 감속기 부문인데 이와 관련돼서 좀 중기적으로 로봇유 감속기 부문에 있어서 국산화 수혜 기대감이 있다는 게 SPG에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급도 살펴보면은 8월 1일부터 기관이 62억 원, 외국인이 31억 원 매수하고 있음을 보면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좀 꺾이고 있는데 그래도 장기 이평선이 120 이평선이 좀 우상향하고 있어서
하반기 경직선도 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전략까지 제시해드리면은 매수는 15,700원, 매도는 18,000원, 손절 가격은 14,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이상엽 이사님 로봇 관련주들을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뭐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들도 전 세계 글로벌 투자 쪽에서도 투자 관련 기관 쪽에서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SPG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SPG 저희도 종목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2주에 뵙겠습니다. 아, 추석 이후에 뵙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